네. 전기 감전사고로 이제 양팔을 잃은 오빠인데, 김황태 씨라고. 오빠가 처음에 이제 좀 같이 뛰다가요. 제가 도저히 이제 그 속력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너무 미안해서 같이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저는 그냥 하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간다고. 네, 교통카드도 이미 주머니에 있었고. 그래서 가시라고 막 이랬는데, 이 오빠가 지선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시간보단 힘들지 않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근데 아, 그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네. 마라톤은요, 네. 정말 뛰어보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저씨들이 무용담을 좋아하세요. 한 블럭 뛰고 한 블럭 걷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하면서 가는데, 10km를 넘어가다 보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발목에서 막 무릎에서 고관절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뭐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중간에 주저앉아 있고, 그럼 누가 이제 지나가시다 바나나 이렇게 반 나눠서 줘 주고, 그거 또 먹고 힘내서 가고 막 울다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그러다가.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인생이 마라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보고 계속 달리란 사람은 없었지만, 그만둘 수가 없겠는 거예요.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 하나 나보고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디서 그만둘지 몰라서 그냥 막 계속 걸었어요. 그냥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고 있는데, 센트럴파크 입구에서 어떤 분이, 저 모르는 분이었는데, 티켓을 만들어서 이지선 화이팅, 푸르미 재단 화이팅 이렇게 써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18마일, 17마일을 지날 때 막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막 집에 가서 급하게 그걸 만들어서 막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그분을 만나고 제가 막 걷는데 제 다리에 막 힘이 불끈불끈 나요. 제가 막 그때 전화기로 동영상을 막 찍었어요. 이제 다리가 미쳤나 보다 막 이러면서. 6시간째 걷고 있는 제 발이고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실제적인 힘을 줄 수 있는지 그때 배웠어요. 그렇게 마지막 7km를 힘차게 걸어가서 이제 네, 연주를 했죠. 몇 시간을 걸었습니까? 7시간 22분 26초. 7시간 풀코스를요. 네. 제가 21km를 4시간 반 만에 들어왔는데, 저보다 훨씬 빨리 들어온 거예요. 합치면. 피부 이식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달리는 데는 좀 무리가 없습니까? 이식한 피부엔 땀이 안 나요. 모공이 없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체온 조절이 약간 어려운데, 처음에는 진짜 막, 막 다 떼버리고 싶다, 막 이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또 사람이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네. 딴 데 땀구멍이 더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한 번 더 뛰었어요? 네, 본방학 기간이랑 딱 맞아서 서울 국제 마라톤이 재단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셨고. 비행기 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갈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네. 한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뭐 오빠도 같이 뛰고요. 네네. 이제 서울에서 뛰니까. 아, 친오빠? 네, 아, 죄도 없는 친오빠가. 아, 오빠가 동생도 지킨다고 같이 뛰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오빠 뛰고 사촌동생하고 막 같이 뛰면서 막 서로 힘내 힘내 막 이러면서 6시간 45분 만에 들어왔어요. 1시간을 단축했네요. 뉴욕에서는 혼자 뛰고 있었고요. 네. 여기서는 함께 뛰는 그 힘이 정말 그렇죠.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갈 때는 혼자 가고 멀리 갈 때는 같이 가라. 이 어려운 얘기를 아무 데나 집어넣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오늘. 아니에요. 너무 맞는 네, 말씀이신 거 제가 예? 뛰면서 그날 뛰면서 배운 게, 시간 단축했잖아요. 그래요. 그런 얘기 해주세요. 네. 함께 뛰는 마라톤이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요. 뛰는 이 인생이
훨씬 빨리, 훨씬 쉽게 네, 갈 수 있다는 거 배웠어요. 멀리 갈 때는 함께 가는 거예요. 네. 마라톤도 함께.